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몬스터 짐 OT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출연하실 분은 저의 영웅님 이준호 선수님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빨간색 목장 가고.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IFBB 프로 피지크 선수 이준호입니다. 아, 하나 더 추가해 주시죠. 네. 작년 몬스터 짐 프로 챔피언. 아, 작년 네, 몬스터 짐 네, 어떻게 해서 프로 챔피언이 돼가지고 올림픽까지 갔다 왔는데. 네. 네. 오늘 프로는 명이 OT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OT 받으러 왔습니다. 아, 저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냥 네. 아, 같이 운동을 하는 건지 알고 그냥. 아, 사실 뭐 OT라고는 하지만. 네. 그냥 같이 운동하는 게 저 좋아요, 사실. 네. 아, 저 OT가 좋은데. 아, OT가 좋아요? OTB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 네. OTB는 없는데, 네. OT가 좀 더 조직이가 쉽거든요. 아, 네. 일단은 그럼 네. 오늘 저희 등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확실하게 저만의 등 운동에 루틴이 있어요. 약간 턱걸이 진심인 편입니다. 아, 큰일 났는데, 오늘?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뭐,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운동? 네. 바로 들어가시죠. 아니 근데 약간 그 빨간 목장갑 끼고 이거 하시니까 그 느낌이 현장 느낌 나는데 일단 네. 턱걸이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네. 팔꿈치는 네. 저는 절대 뒤로 빼지 않아요. 수직으로 꽂아서 무조건 맞나요? 앞으로 뺍니다. 아, 앞으로요? 좀 과할 정도로 앞으로 빼서 몸을 살짝 뒤로 기울여줘요. 누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오, 약간 이거 네. 팔꿈치 움직임을 앞으로 빼서 약간 원을 긋는 느낌으로 찐 거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등근육 나뉘는 모양 그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항상 이 세 개의 힘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 네, 그리고 저는 모든 등 운동 그립이 썸리스 그립이에요. 아, 썸리스로? 네. 그냥 어깨를 다 핀 상태에서 네. 어깨 먼저 올라가시고 팔꿈치를 내려주고 하나 둘 셋 펴주고 어깨를 네. 그다음 뒤로 어깨 먼저 나이스. 둘 가슴 펴주시고 여기만 셋 나이스. 넷 다 피셔야 됩니다. 다섯 오케이. 세개 손가락 오케이. 만약에 동생이 동생이었으면은 네. 한 세 개 더 하나 했을 텐데 동생 하나 안 돼요? 동생하고 제가 싫어할 수 있어요. 네. 4세트 이후부터는 10개가 안 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면은 저는 6개가 될 거거든요. 네. 아, 위에가 쫙 벌어지시는구나, 이렇게. 둘, 넷, 다섯. 하시고, 여섯. 발 대고, 발 차주는 거예요. 버티고, 아, 여덟, 아홉, 열, 아홉. 후. 저, 그, 오. 이거는 어떠세요, 근데? 이거 처음하기 전에. 네. 1등 안에 이렇게 뽑아놓고 하는 거 어때요? 그거 나쁘지 않죠. 그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죠. 특히 이렇게 어깨 올리는 상황이면은 네. 좀 더 뽑아놓은 상태에서 아 좋죠. 하나 둘 아 이제 알겠다. 늘려주고 늘려 더 늘려줘야 돼. 더 그렇죠. 네. 이 정도. 쭉. 오케이. 다섯 쭉 여섯 다섯 차고 점프를 빡 하고 버티시고 빡 버티시고 버티시고 라스트 쭉 아. 하부까지 꽉 차있어요. 아 좋아 좋아. 너무 힘들어요. 저 그 외람된 말씀인데 네. 그 또 저의 시그니처가 또 하나 있기는 네. 있어요. 그 날다람쥐 프로라고 보여주면 PD님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부풀어서 웃으세요. 제 개인기인데 왜 웃으세요 PD님. 괜찮나요? 오. 운동은 본인이 가장 잘 느끼는 게 좋은 걸로 프로버 자체가 원래 늘려서 당기는 광배에 되게 자극을 많이 주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버는 광배 외측에만 가동 범위를 다 핀 상태에서 허리 펴주면서 아이고 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깨 움직임 어깨 올라 어깨 내려오면서 네. 팔꿈치 옆으로 벌려야 돼요. 옆으로 야 타겟팅을 완전히 네. 그걸로 보여드리면 여기만 주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코어를 잡고 나서 대부분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만 들거든요. 네. 코어 힘을 푸시고 아, 오히려 들어주면 돼요. 일곱 유레카 여덟 네. 코어 힘을 너무 주려고 하면 광배보다는 딴 데로 빠집니다. 둘 좀만 좁게 잡으셔야 돼요. 더 좁게요? 유통시가 벌어지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하시면은 오 이제 약간 별 보이는데요? 네. 승부에? 가슴 펴주시면서 네. 걸리시면서 허리도 붙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나
잠깐만 벌리면서 그렇죠. 다시 했다가 펴주면서 셋. 허리를 덮여주세요. 엉덩이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목 체중이 뒤로 가세요. 아꿈치. 아꿈치. 그렇죠. 아꿈치 모아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하나. 가슴 펴주시고. 오케이. 체중 이동이 뒤꿈치를 안 가죠. 뒤로 이러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을 많이 주고 허리로만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은 네. 자극이 잘 들어가는데 네. 팔꿈치 조절이 잘 안 돼요. 살짝 좁게 잡으시면은 네. 더 편하거든요. 네. 올려놓고 당겨놓고 올려놓고 당겨놓고 당겨서 앞꿈치 힘주시고 네. 체중을 조금 앞쪽으로 허리를 앞쪽으로 허리가 잡혀주셔야 돼요. 둘 가슴이 떨어지면 안 되고 네. 이 상태에서 가슴 펴진 상태에서 허리 마셔주고 자 여기 발을 자세히 보시면은 접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 접지가 앞꿈치가 들리지 않게 조심히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이거를 말아주고 완전히 네. 당겨 여기만 이렇게 쉬면 돼요. 팔 펴주시고 그렇죠. 팔 바깥으로 넣어주고 그렇죠. 갈고리 만들어주고 여기서 무게 해주시면 앞으로 앞으로 벌리고 조금 더 벌리셔야 돼요. 팔 더 펴주시고 이거다. 가슴을 더 올려야 돼요. 가슴을 더 올려야 돼요. 그렇죠. 됐어. 왔다 그렇죠. 우와 에서 지난다. 우와 잠시만요. 일곱 이때 지날 때는 네. 이렇게 그렇죠. 가슴 말아서 늘려주셔. 그렇죠. 쫙 늘어납니다. 아 좋다. 장갑에 빵꾸가 날 정도로. 아 좋아요. 이게 좋은 게 한 개 250원 버린가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세 번 쓰고 버립니다. 얼마나 빡세게 하시면 이게 장갑이 네. 빵꾸가 이거. 좋아합니다. 네, 이 세 번째 운동 레플 다운인데. 네. 이거는 상당히 누워줘야 돼요. 아 누워야 돼요? 네, 누워서. 대부분 넷플다운을 네.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던지. 맞아요. 저는 뒤로 갑니다. 팔꿈치 각도가 뒤로 내리는 위치는 약간 네. 명치 쪽이네요. 명치입니다. 넷 다섯 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등 운동의 기본 동작은 날개뼈 움직임이 상하냐 앞뒤냐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넷플다운을 할 수 있는 전뒤 앞뒤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누워주시면서 명치로 더 누워야 됩니다. 오, 더 누워야 돼요? 네, 둘, 오케이. 좀 더 아래쪽으로. 셋, 그렇죠. 좋아요. 넷, 여기다. 여기입니다. 다섯, 여기다. 그렇죠. 오! 그래서 올라갔다가 누우면서. 세 개만 더. 야! 셋. 와! 넷. 하나 더.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견갑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네. 상하가 많이 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네. 약간 뭐라 그러죠? 로우랑 약간 섞여 있는 느낌? 롱풀이랑 섞여 있는 느낌? 롱풀이랑 섞여 있는 느낌? 맞아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포즈가 있어요. 여기서 네. 오 멋있다.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오 아니 약간 그 옆에 초등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강북 쪽에는 자주 안 오세요? 강북이요? 네. 아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그 시청에 있는 네. 저희 태닝샵에 네. 평생 이용권. 아 감사합니다. 제공하겠습니다. 평생 이용권. 하나 녹화. 기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녹화 중이에요 지금? 아니. 팔꿈치를 모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네. 벌려서. 아, 팔꿈치를 아예 이렇게가 벌려서. 아니라 벌려서. 아예 벌려서. 네. 대국적으로만. 치팅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늘려주고 아예 그냥 그 정도 가슴 피시고 그렇죠. 한번 일자 세운 상태에서 한번씩 벌려주시면서 팔꿈치를 새끼 힘 썸리스 그립으로 썸리스 네. 이렇게 셋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다섯 여기만 집중하세요. 아 그렇죠. 일곱 다섯 가슴 피셔도 됩니다. 아홉 그렇죠. 이거다 이겁니다. 여덟 아홉 오케이. 아, 느낌 죽이는데요? 완벽하신데 가슴 죽는 거예요. 아쉬운 게 가슴 죽는 것보다 네. 필 때 공배가 네. 풀려요. 아. 그러니까 힘 때는 잘 오다가 네. 펴가면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우와! 잡았다. 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렇게 풀었다가 잡고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배에 자극을 줄 때 프로머가 네. 말구하게 되면은 가두목미가 엄청 나오겠죠? 네. 근데 아예 잡고 나서 하면 가두목미가 안 나오지만 네. 외치기 힘이 잘 들어가요. 다르다. 여섯
끌고 여덟. 내려갈 때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등. 잡아주고 잡아놓고 그대로 아홉, 계속 잡아놓고 열. 아 잡아주고 팔만 일단 그렇죠. 아홉 옛날 방식인데 그렇죠? 이거 잠깐만요. 네 오케이. 아 이거 역시 구간이 명단이라고. 아니 네. 아니 이게 빡 다리 오랜만에.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제 소프트워야지 이준호님한테 네. 등 니킥 맞은 썸 네. 해가지고 그럼 니킥 세미나 한번 네. 준비해가지고 아 그래서 일곱 아 여덟 팔꿈치만 벌려줘도 빠지면 안 돼요 내려갈 때 그렇죠 잡아주세요 하나 아, 여섯 아픈데요 거기가? 네, 이거 아파야 됩니다 여덟 아홉 열 와 우와 여기 늘어나요 여기가 네 이거 나중에 다 쓰시면 더 드시면 지나실 수도 있어요 우와 네. 쭉 벌어져요 그렇지 우와 오케이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게 딱 현득시는데 네. 여기만 아쉬워요 여기가 살짝 아쉽다는 바로 맨 위에 네. 여기 바로 안에 이 부분 한번 힘 줘보시겠어요? 힘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요 거기 여기만 더 채우면 이제 여기가 더 벌어질 거예요 네. 거기 하려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아까 풀어 아, 이번에 이걸 한 번만 네. 한 세트만 해볼게요 네 끝에 잡으 아예 끝에 잡으시고 아예 끝에요? 아예 끝에 잡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자 이거 가는 범위를 여기 보세요 시선 여기 보고 네.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스탑 오케이 여기서 이것만 위 올라가시고 다시 스탑 플러스 아. 프로 다시 스탑 올라가시고 스탑 3 멈추고 올라가시고 스탑 여기만 그렇죠 잡았나 여덟 오케이 이거는 그럼 초반에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아 여기 막 그쵸?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이런 느낌으로 우와 하면은 네 여기 뚫룩 튀어나온데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우와 등은 제 등 기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무조건 데드리프트도 중요하고 네. 로우 할 때 버텨주는 분들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도 이 운동을 저는 꼭 해줍니다 무릎만 걸치는 게 포인트네요. 팔꿈치를 네, 조금씩 들어서 네. 무릎 그대로 시킨 상태에서 하지 고정 잘 해주고 팔꿈치를 모아야 돼요. 팔꿈치가 벌리지 않고 모아서, 모아서 앞으로 앞으로 시켜서 셋 넷 아 다섯 여섯 일곱 지났다 여덟 아, 지났다 아홉 네. 야옹 야옹 와, 내 동생이 쓰면 아홉 이걸 20개나 하신다고요? 네, 이게 가벼워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이게 기립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원래 다른 부위 운동인데 그 다른 부위가 어딘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그게 말해주는 사람 거기만 써 아 제가 수업할 때 네. 너 그만둘 때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약간 가끔씩은 네 처음에 무릎을 걷히고 발을 뒤꿈치 들어가지고 네. 하지 고정 시켜주고 일단 들어서 몸 앞으로 가지고 시선 여기 시선 정면 넣고 팔꿈치 네. 모아주고 네. 다시 아래로 하나 둘 그리고 앞으로 가서 가슴 펴야 돼요 허리 아파야 돼 팔꿈치 모아서 천천히 우와. 무릎 고정 됐어 그렇지 팔꿈치 모으고 일곱 네. 여덟 두 개. 하나 더. 오케이, 굿샷. 이상한 느낌이 들죠? 네, 이상한데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등 약간, 등 이거 야구밧돌이 한 대 맞은 느낌 나야 돼, 여기가? 여기. 땡길 때는 건강 들어가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릴 때 아래쪽으로. 그러면 거기 느낌이 되게 오. 마지막에 튀어나와요. 네. 튀어나와요. 여기가 수축이 되네요. 그렇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색깔이 변할 정도야 여기가 여기 와 우와 여기서 하부 승모근 광배근 기립근까지가 다 만나는 지점 여기 보면 정확한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랩플 그 기둥 운동이에요 와 요새 일단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살면서 가장 바쁜 나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그렇죠. 네, 계속 하고 있고 네. 네. 저번 시합장에서 프로포즈 네 맞습니다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등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7월이시죠? 7월 2일 날 결혼합니다 7월 2일? 네. 기분이 어떠신지 좀
제가 동생들을 챙기고 제가 큰형으로서의 삶을 오래 살았어요. 챙기고 삶을 많이 살다가 네. 저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서 아 이렇게 안전된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런 삶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전 저번에 닭주스 때 진짜 닭주스요? 감동 먹었다니까요. 작년에 제 몸이 좋아진 거에 거의 90%는 제 와이프가 한 것 같습니다. 아, 감동적인데요. 아, 90% 네. 하면 또 안 되니까 네. 90%에서 나눠서 제 그 같이 사업하는 동생들이 막 힘을 줘가지고 네. 근데 이 세 분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 장강일님 네, 장강일 네. 네. 그리고 이상경, 장익조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들이죠. 올림피아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의 무대를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근데 대회 3일 전 몸 상태가 제 베스트였어요.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컨디션이 완전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대회 끝나고 후회를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냥 후회가 남지 않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네. 올해 어떻게든 올림피아 가보겠습니다. 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대회를 많이 뛰었거든요. 제가 많이 뛰었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 쓸 수 있는 제가 거의 첫 무대예요.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 제가 나간 대회가 다 없어지거나 그리고 나가면은 못 나가는 대회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제 와이프도 나가라고 막 하는데 네. 결혼 2주 전이라서 과연 제가 영혼까지 갈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 준비는 할 텐데 네, 준비는 할 거예요. 일단 준비는 무조건 할 건데 네. 제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이게 제가 네. 레즈고가 원래 레츠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제 고2 때가 2002년도인데 그때 네. 버즈가 부른 레즈고 투게더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로 인해서 제 친구들끼리 주변에서 야 밥 먹어야 돼. 레즈고.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군대에서까지 썼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사회 나오니까 습관이 된 거죠. 네. 아 레즈고 뭐 밥 먹을래 레즈고 술 먹을래 레즈고 아 레즈고 이게 돼가지고 쓰다 네. 보니까 레즈고가 된 거라서 아니 되게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나 봐 내가. 아 아직도요? 거기서 더요? 많은가 봐. 그래서 네. 몇 개를 더 진행할 건데 네.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네. 나 처음에 무슨 매냐 1년 안에 우승할 거야. 1년 안에 우승했고 그 다음에 나 4년, 5년 안에 프로 따볼게. 4년 안에 프로 땄고 네. 올림피아 가볼게. 올림피아까지 갔고 그렇죠.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도 잘 잡아볼게 해서 사업도 두 개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의 목표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았다.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거 말고 네. 앞으로 더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애다라는 걸 더 보여주고 싶어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몬스터짐의 전형들 퍼스트의 이준호였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렛츠고!